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방콕에 있고요. 오후에 현지에 도착을 했고 운동하고 씻고 외출 준비를 다 끝났거든요. 태국 왔으니까 팟타이도 먹어야 되고 푸팟폼 커리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태국. 저는 태국 음식을 또 특히 좋아한답니다. 맛있는 식당을 또 섭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카메라를 켠 김에 제가 제 방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방이 뷰가 좋아. 이렇게 야경이 예쁘겠죠? 그지? 침실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는 방.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 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 방. 아직 나도 안 누워봤어. 그러니까 아니 이런 방에서 자면은 내일 컨디션은 너무 좋은 상태로 공연하겠잖아. 가방 샀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지퍼 있죠. 엑스레이 통과할 때 항상 노트북은 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좀 간단하게 빼고 싶어서 평양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투어로 공연을 하러 오면은 감사하게도 예쁘게 웰컴 과일들을 준비를 해주거든요. 냉장고? 냉장고가 궁금할까? 아, 되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뭔가 평화로운 느낌? 가자! 가자, 갔다 올게. 저희가 가는 식당 이름이 뭐예요? 사보이. 한국말로 사보이. 사보이. 사보이 식당? 뭐가 유명한가요? 푸팟폼 거리 썸땀. 거기 소프트크랩으로 나오나요? 푸팟폼 거리가? 아니 제가 소프트크랩으로 돼 있는 푸팟폼 커리만 먹어보고 다른 식당 들어가서 먹었는데 아 그것도 물론 너무 맛있어. 소스랑 너무 맛있었는데 게살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커리에 넣는 거더라고.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저번에 태국 갔을 때 먹었을 때 좀 남았었는데 내가 소프트크랩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 식감도 그렇고 뭔가 살을 발라도 되지 않는다는 그 편리함도 그렇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쿠팡으로 소프트크랩을 사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만큼 소프트크랩을 좋아해. 저희가 호텔이 있는 동네가 통로라는 동네인데 약간 청담동 같은 느낌이라 그랬나? 여기 약간 가로수길 같은 가로수길 느낌이라 그랬나? 네. 제가 요새 해외 나가면은 숙소 근처에서 지도를 항상 켜요. 지도를 켜서 음식점 표시도 눌러보고 커피숍 표시도 눌러보고 주위에 뭐가 있나? 눌러봤거든요. 가득 차 있어. 뭐가 되게 많아. 그냥 뭐 태국을 잘 모르는데 여행을 해야 한다 그러는 분들은 통로라는 동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웬만한 게 다 있는 것 같으니까 비교적 좀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요. 앞에 시푸드라는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보이죠? 푸팟폼 커리, 쏨땀, 그리고 모닝글로리,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 와, 태국식 항정살 구이, 똠양꿍. 똠양꿍이 3대 국이라 그랬어. 전 세계에서 맛있는 3대 국이 있어. 그게 똠양꿍, 똠양꿍, 똠양꿍. 몰라,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세계 3대 국 중에 하나가 똠양꿍이야. 세계 3대 수프는 부야베스 똠양꿍 샥스핀. 소프트크랩이 솔드아웃 됐어. 그래서 오늘도 소프트크랩 아닌 그냥 커리. 푸팟폼 커리. 모닝글로리라는 건데 시금치 무침 같은 느낌이지? 약간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사실 저는 약간 이 초록색 나물들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 쏨땀. 쏨땀이라고 단무지나 김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음식.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라 그랬어. 오늘 여기서 태국 음식점에서 여기에 문화를 조금 파악하고 내일 공연을 더 재밌게 해야지. 소프트크랩 아니라도 너무 맛있다. 파인애플 볶음밥이 제대로 파인애플 볶음밥이네. 난 이런 파인애플 볶음밥을 처음 봤어. 여기 푸팟폼 커리 소스랑 해가지고 먹으면은 이 추의 간이 너무 적절한 거 아니야? 너무 맛있잖아.
와, 며칠만 더 있고 싶다. 한 일주일만 있다 가고 싶어. 태국을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느끼고 싶어. 해외 스케줄을 이제 일정 때문에 오더라도 뭐 공연하고 뭐 호텔 갔다가 와서 뭐 식사 한 끼 하고 약간 요 정도가 대부분 끝이었는데, 이번에 백허니데이 하면서는 그래도 시간 내서 좀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태국 한복판 속에 더 들어가 보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자, 망고밥이거든요 이게? 아직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엄두가 잘 안 나네. 이거는 연유, 밥을 떠서 연유를 뿌리고 밥과 그걸 같이 먹는 겁니다. 연유를 한번 뿌려주세요. 어떻게 네, 한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연유예요? 네, 연유예요. 맛있어요? 할로이 메카. 알로이 마이 컵? 알로이 컵? 알로이 컵? 한번 먹어보자. 나 궁금했어 근데. 응? 무슨 맛 때문에 먹는지는 알겠어. 이게 약간 단짠단짠이네. 약간 짠맛도 나고 달달한 그 망고 맛이 확실히 나네.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 마트다, 마트. 대박, 용과. 용과. 오. 어, 뭐 많다.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잭프루트. 잭프루트. 잭프루트라고. 네. 뭐 하나 사보자. 그래, 잭프루트. 근데 한국 마트랑 약간 다른데 되게 비슷한데? 뭐 있지? 맞아, 그냥 마트 오면은 그냥 딱히 사는 거 없어도 그냥 다 한번 둘러봐야 돼. 이게 뭔데? 아니, 날계란을 왜 핑크색으로 팔아? 아니, 핑크야, 계란이. 아니, 왜냐면 밴드분들이랑 저희 스태프분들이 호텔에서 라면 자주 먹거든요. 드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해드려야겠어.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많이 먹었거든, 태국 왔을 때. 하나 먹어야겠다. 그치? 이게 저칼로리인 거잖아요. 이게 더 건강하고. 어? 콜드브루. 어, 이거 근데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는 비슷하게 있네. 뭔가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있나? 김과자.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이거랑, 그래, 이거 벤또라 그러나? 그래, 이거 벤또. 이거 맞죠? 여기 있네. 이거를 또 태국 가면은 치약과 더불어서 사와달라고 말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다 산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맛있고. 오. 어? 이거 뭐야? 오, 이렇게 컵 나와서. 신기해, 신기해. 오, 대박. 뚜껑까지다. 창이다, 가자.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네. 마트 가서 뭐 좀 사왔어. 잭프루츠라는 거거든. 계란인데 핑크색. 소금에 절인 계란? 아, 이게 절인 거예요? 까면 껌종이라고? 와, 대박이다. 예쁘다. 안에. 대박이야. 뭐야, 달아. 여기 용과가 맛있다.
맛있어. 오늘 방콕 도착해가지고 풋밥펑커리랑 또 쏨땀도 먹고 망고밥도 한번 먹어보고 마트 가가지고 용과 사 먹고 그리고 잭프루츠라는 과일을 또 처음 먹어봤고요. 또 핑크색으로 예쁘게 칠해져 있는 달걀이 있어서 또 그것도 이제 도너들한테 보여주고 태국을 잠깐이나마 즐겨보는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공연도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너들 안녕!